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길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211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여호와의 성전, 유다, 실로,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여호야킴, 유다의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엘라단, 우리야, 아히감, 시드기야, 사신들, 느부갓네살, 하나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공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성전뜰 메시지, 즉 성전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워 중앙성소가 되었고 그 때문에 사사시대 동안 실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자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라며 달려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듭니다. 반면 남유다의 일부 고관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장로들 일부가 직접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BC 8세기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선지자 우리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아 선지자가 왕에게 죽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이감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히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훌다 선지자에게 파송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다랴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주변 5개국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회의의 안건은 바벨론 제국 등장에 따른 국제 안보 논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6개국이 힘을 합해 바벨론 제국에 대응할 전략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조카 여호야킨 왕을 대신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싸늘한 국내 여론을 바꾸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나타나 줄과 멍에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몹시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 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 그러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멍에를 보여주며 나무 멍에를 지지 않으면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고 이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남유다 주변국 모두에게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시드기야 왕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둘째, 바벨론 왕을 섬기라. 셋째, 지금은 성전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 대야, 받침 등 노수로 만든 기구들까지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의 퍼포먼스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5개국 사신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또 다른 이벤트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구국성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여러와 같이 환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자 화가 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음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무 멍에를 메지 않으면 결국 쇠 멍에를 메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첫째, 남유다는 나무 멍에 대신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예언은 그 말씀이 전해진 지 2개월 후에 하나냐가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죽음으로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즉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으며 이 말에 열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